해상하긴. 네. 지금 잔잔하니까 언능 응, 저 앞으로 캐스팅. 수면 위에 늘려놓고 이렇게 파도가 치면 풀들이 떨어진 걸 먹기 위해서 생선이 저기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블랙피시나 드라마 같은 게 그걸 노리는 겁니다. 자, 입질이에요. 현재 톡 걸었어. 걸었다! 걸었다! 블랙이구나. 시작합니다. 자, 요것도 사이즈가 살짝 애매합니다. 드롭방하기에는. 그리고 저렇게 발광하는 것들은 입술이 아주 살짝 걸릴 확률이 많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더 달래면서 잡아야 돼. 나가는 파도죠, 지금? 여기에서 억지로 하면은 터진다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쪽 가서 제압을 하겠습니다. 제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. 으쌰! 이게 얼마나 가는 줄을 더 잘 쓰냐 안 쓰냐가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. 가는 줄을 다룰 줄 아는 방법, 원줄이든 목줄이든 가는 줄을 갖다가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마리수 효과를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줄이 가늘다는 것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최소한 덜 받는다는 뜻이거든요.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덜 받으면 좋아요. 상당히 좋겠죠? 자, 오케이. 쭉 올려서, 오케이. 자, 생산 확인.